대학교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에 들어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1시간 만에 코로나 감염을 알 수 있는 신속 분자 진단 검사를 자체 도입해 학교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뉴스엔 이 사람 이현숙 서울대 연구처장을 만났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아주 뭐 조금 들어가죠. 그다음에는 유전자가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진단 방법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바깥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실 이제 그 현재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PCR 방법처럼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인데 아주 빨리 현장에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신속 항원 진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 항원 진단이라는 거는 단백질을 하는 거라서 그게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그 분자 진단은 유전자 증폭 방법이라서 아주 민감하게 무증상자 그리고 잠복기에 그 감염자까지 가려낼 수 있는 민감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네, 그 대학원생들은 사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매일 학교에 나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집단 감염의 위험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의 팬데믹을 겪었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점점 종식될 때까지는 예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학교를 정상화하려면 일단은 주기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그리고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동일 집단을 계속해서 검사하면 그 집단에서 안전이 확보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대학원생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도 이미 이제 각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부생, 직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그 청소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전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연과학대학의 그 대학원생들은 첫 단계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확대 계획은 이미 그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처음은 이제 동일 집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전국적인 방역의 방법은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격리시키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그 역학조사 기반을 했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학교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염자일지도 모르고 감염자를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비대면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1년을 비대면을 왔는데 또 1년을 비대면으로 가는 거는 학교로서는 사실은 크나큰 그 어찌 보면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끼리 배워야 되는 것이고 수업은 비대면으로 할수 있어도 우리가 실험 실습이랄지 체육 행사랄지 아니 체육 교육과에 그리고 뭐 음악 대학의 그 실기 수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진단을 빨리 해서 현장에서 음성 확인이 되면 대면 활동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 팬데믹에서의 그 학교 정상화의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은 뭐냐면 굉장히 빨리 1시간 10분 안에 이제 통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했고요. 그리고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고 비인두 도말로 찌르니까 또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진단은 쉽게 일상에서 할수 있으니까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방법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매우 좀 기쁘고요. 이렇게 저희가 하는 목적은 뭐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그 정상화도 있지만 전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음성자 관리를 통해서 양성자는 재빨리 그 관악구 보건소에 연계돼서 확진 PCR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중대본의 방역 그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 지역이 어느 정도의 방역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면 학교들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대면 수업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의 초중고 대학교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고 적용 가능하도록 모두를 짜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조금씩 호응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